우리 자충우돌팀은 말 그대로 자충우돌한다. 이번엔 두 번째 프로젝트 하는데 또 새로운 사람들이랑 또 새로운 걸 찍으니까 아 진짜 재미있고 신날 것 같아요. 두 번째 과제인데 첫 번째 과제도 재미있게 했지만 두 번째 과제도 참 우리가 재미있게 즐겁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동으로 뭔가 하려고 좀 스토리라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들 아주 뭐 다 된 줄 알고 나오셨다가 덤덩이를 쓰셨는데 머리 맞대서 한번 좀 재밌게 만들어보죠 같이. 네. 이거는 이제 독립영상이 나중에 되는 거죠? 네, 독립영상. 이건데 이 독립영상을 찍는 과정은 두 분이 찍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거 우리 하는 거를 또 하는 거 찍는 거를 또 찍는 사람이 가르쳐요. 그건 이제 중간에 그렇죠? 운동영상을 찍고 그리고 이제 아니 우리 김생이 하시다는데 아 맞아 여기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우리 운동 하시니까 필라테스 이거 치료하는 거 하면 어때? 맞아요 그래요 그걸 찍으면 진짜 좋겠다. 뭐 그러시는데 병원 가보셔야 되는데요. 뭐 심각한 부상 같은 경우는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데요. 그냥 좀 이렇게 아프고 이런 거는 평소에 스트레칭 하시고 또 운동하시고 자주 해주면 낫거든요. 네, 좋아요. 우리 그걸 해요. 그렇게 하긴 해요. 먼저 우리 다 찍어야죠. 나중에 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이런 걸 만들어 오셨어요. 미리 저희 회의할 걸 여기다 살을 붙여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예요. 좋겠네. 저 그러면 일부러 방지하고 우리 영. 그러면 오명수 선생님이 전화로 촬영관 처리하는 모습 그거를 찍어가지고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한 부분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보다 자,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맛있게 주셔요, 선생님. 잘하시잖아. 공짜로 안 되죠. 뭐가 있어야죠. 이번에 사주시는 거. 아이고, 선생님이 이거 사주시는 거 보니까 맛있네요. 좋습니다. 아까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한 거죠? 로고를 만드는 그렇죠. 그 자기 채널 열면 제일 위에. 그때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뭐였죠? 제목이? 집에서 만든 특별히 만든 복분자주거든요. 맛이 굉장히 가져가 잘 좋은 것들은 같이 열심히. 알겠습니다. 아 이 귀한 거 보니까 멋있네. 이렇게 하면 내가 친구한테 너도 볼 수는 있는데 대신에 뭐지 이게 잘 나중에 역적 이렇게 지금 계속 녹음하고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죠. 밖에서 멀리서 한 거야. 이것도 들리죠. 여기가 낮게 좀 낮게 어깨가 너무 안녕하십니까. 통통통TV 뉴스 속보입니다. 서초 느티나무 쉼터 SSN 자충우돌팀 4인 전원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인상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작년 전국의 집값 상승폭은 엄청났고 아, 재미도 있고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팀별 조별 과제가 또 주어집니다. 꾸준히 찾아서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자,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방콕마담입니다. 오늘은 통통통TV를 운영하고 계신 이덕출 선생님을 게스트로 모시고 한번 찰 멍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다 이상이 들었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아 언제 하지 막 이렇게 그냥 미루고 있었는데 그냥 하도 그냥 선생님께서 밀어붙이시니까 그냥 얼떨결에 했어요. 좋아요. 너무 좋고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책을 만드는 건 사실 좀 망설여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막 앞서서 가시니까 아 한번 그냥 해보셔요. 뭐 그러니까 우리 팀의 좀 활력을 위해서 제가 그냥 시작이 분이라 그냥 확 올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녀 덕분에 제가 좀 영상 좀 훈련아 좀 시켜봐야 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올려왔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약간 이게 사람들도 포기를 하고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이제 온라인 강의가 여기저기서 좀 들어와서 좀 바빠지고 있어요. 팀 그 활동하면서 진짜 우리 자청구도를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잘 못했고 했는데 같이 활동하면서 그 같이 성장한다는 그런 컨셉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저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